그런가 하면 리우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금을 환영했습니다. 4년 뒤 이관왕에 재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한발 금메달 향해서 날아가네요. 예선전 세계 신기록에 이어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청주시청 신구 김우진. 부모님을 호강시키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넘어 온 국민의 자랑이 됐습니다. 잘했다 하라고 형님 남는 경기는 열심히 해서 또 해서 하면 우리도 좋고. 짜릿한 금맛을 본 지 11일 만에 김우진이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습니다. 첫 출전에서 큰 성과를 내 기쁘다면서도 개인전 32강 탈락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4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이관왕의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. 또 새로운 숙제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 전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계속 두드릴 것 같아요. 태권도 김소희의 선전으로 금메달이 하나 더 늘었지만 베이징과 런던 등 앞선 세 대회에 비해선 아직 못 미치는 충북 선수들의 성적. 기대주인 음성 출신 마라톤의 손명준이 폐막일인 21일 올림픽 역사에 다시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마지막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